Hi everyone. I'm Ronald from EVT Education, and today we're going to consider the first of three types of consonant sounds used in the English language.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영어의 세 가지 종류의 자음 소리 중첫 번째 세는 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세 개의 영상 중 일부가 될 예정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영어에 사용되는 세 가지 종류의 자음 소리에 대해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음 소리가 한국인들에게 왜 어려운지, 한국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흔히 틀리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 소리, 새는 소리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새는 소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성음에 해당되는 음소들인데요. 예를 들어, S와 같은 음소들, F와 같은 음소들 또는 S나 F와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P와 같은 음소들 혹은 C와 같은 음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의 새는 소리의 발음들은 한국어의 무성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간단하게 살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의 발음 같은 경우는 한국어의 시옷 발음과 가장 유사하고, 알파벳 P의 발음은 한국어의 피옷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는 소리, 무성음의 영어 발음들은 한국인들에게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발음에 문제들이 생길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새는 소리의 음소들을 틀리게 발음하게 될까요? 첫 번째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로 S 음소의 발음만 살펴보면, 즉 S만 발음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발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S의 발음은 새는 소리에 속하는 발음이기 때문에 무성음으로 발음이 되어야 하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요. 들어보시면 몇몇 가지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무성음이기 때문에 음 혹은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고 또스 하면서 발음이 유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단한 발음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들리나요? S 발음을 스 하고 무성음만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은 스 로 발음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번째 발음 S는 S 발음에 모음이 더해진 발음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한 개의 음소가 두 개의 음소가 되는 거죠. 틀린 발음에 발음된 음소들의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 음소는 정확한 S의 발음이지만 거기에 모음이 더해지면서 음절이 추가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새는 소리들을 틀리는 방법이 실제로 단어에 적용되었을 때는 어떻게 들릴까요? I read many books today. 약간의 과장을 포함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I read many books today. s 발음은 이 문장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죠? Books의 발음되는 마지막 음소가 s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I read many books today 하면 어떤 현상인가요? 새는 소리 s 발음에 모음이 더해진 발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음을 추가하면 우리 발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또한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Pete bakes cakes but with help from books. 이 문장에 모음을 추가할 수 있는 단어마다 추가하면은요. Pete bakes cakes, but with help from books. 단어별로 이렇게 끝에 모음을 추가하면 이름절 단어들이 이음절로 되면서 음절이 추가되고요. 이렇게 단어별로 음절이 추가되면 대표적인 콩글리쉬의 성향으로 발음이 들린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방금 발음한 내용을 보면 bakes, cakes, books. 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새는 소리 s로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s에 더해 모음, 즉 음절이 추가되었습니다. bakes, cakes, books 하지만 s로 끝나는 단어들만이 아니라 peat, help 이런 단어들도 무성음 새는 소리로 끝나는 단어들이고 이런 부분에서도 새는 소리에 모음과 음절이 더해졌습니다. 피트에 정확하게 발음되어야 하는 음소는 세는 소리 알파벳 T로 T. 무성음으로 발음되어야 하죠. 피트. 하지만 여기서 피트로 발음되면서 이름절이 이음절로 되었고요. 헬프에 정확하게 발음되어야 하는 음소는 세는 소리 알파벳 P로 p, 마찬가지로 무성음으로 발음되어야 합니다. help. 하지만 여기서도 help로 발음되면서 이름절이 이음절로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각각의 음소의 정확한 성향으로만 발음되어야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새는 소리를 틀리는 방법에서는 새는 소리 무성음만 발음이 되고 새는 소리의 발음 이후에 모음을 발음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새는 소리의 본질적인 성향을 틀리는 경우는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틀리는 방법 중한 가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새는 소리를 흔히 틀리는 방법 두 번째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음성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My favorite food. 어떠신가요? 몇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정확하게 발음되지 않는 새는 소리의 발음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이 My favorite food. 여기서 favorite의 끝소리는 이전 예시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는 소리 t로 끝나죠. 하지만 음성을 들어보면 my favorite food. 오케이 favorite 쓰로 발음해서 끝에 음절을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큰 문제는 없었죠. 하지만 favorite는 끝소리만 새는 소리의 음소가 아니죠. 시작하는 발음 favorite. f 발음도 역시 여기서는 새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발음되었나요? my favorite food favorite로 발음되었죠. 그러면 favorite과 favorite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확한 발음 favorite에 사용되는 발음은 f 발음이지만 정확하지 않는 발음 즉 음성에서 사용된 발음은 알파벳 p 발음입니다. 그러면 f 발음과 P의 발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먼저 F의 발음을 들어보면은요, 정확한 알파벳 P의 발음을 들어보면은, 두 발음은 어떻게 다르죠? F의 발음은 유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P의 발음은 유지되지 않고 무성음으로 터진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 시리즈의 떨리는 소리 영상을 이미 시청하셨다면요. 하지만 이런 음소들을, 즉, F의 음소들을 P 발음으로 틀리는 원인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살펴봤던 틀리는 방법, 새는 소리에 음절을 추가하는 현상도 같은 원인입니다. F의 발음은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발음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있는 가장 비슷한 유지되지 않는 무성음의 발음. 즉, 이 상황에서는 피의 발음으로 대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틀리는 발음들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인들에게는 유지되는 발음들이 전체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의 발음과 한글의 구성 때문인 거죠. 그러한 이유로 유지되는 발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유지되지 않는 발음들로 처리하는 경우들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교과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잘못 지시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시청자분들 중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내용을 배우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단수 명사의 끝소리가 T로 끝나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cat 같은 단어가 되겠죠. 혹은 coat 같은 단어들. 이런 단수 명사들의 s가 붙어서 복수가 될 때에는 ch 발음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배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로 맞는 발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은 발음을 떠나서 틀린 발음만이 아니라 아예 다른 단어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cat가 복수가 되어서 t와 s 발음 대신 츠가 들어가면 catch 즉 받아 혹은 잡아봐라는 단어가 되고 심지어 이 단어에도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새는 소리에 모음이 더해지기 때문에 안 좋은 발음으로 처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coat도 복수가 될때 t와 s 발음 대신 츠가 들어가면 coach가 돼서. 감독으로 표현이 되겠죠. So, 이런 방법으로 발음을 틀리고, 심지어 교과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발음들이 아직도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이용해서 영어라는 언어를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라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국어에는 받친 다음에, 이러한 유지되는 무성음의 음소가 등장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표기를 보시면은요. 이런 상황이라면 쌍시옷에 항상 모음이 붙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s 소리를 유지하는 발음을 막상 해야 하면 불편하고 또 이거를 한글로 글자를 표기해야 한다면 딱히 방법도 없고. 그리고 막상 이런 상황에서는 cat suits 하고 유지하는 것보다 가장 비슷한 유지되지 않는 CH 발음 혹은 모음을 붙여서 츠 발음으로 처리하는 게 비교적으로 편리하게 느껴져서 어느 순간 이러한 발음들이 많은 분들에게 익숙해졌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발음은 정확한 기준을 두었을 때 절대로 좋은 발음 심지어 비슷하게라도 들리는 발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문맥, 즉 한국어로 새로운 언어의 소리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에 해당되는 소리들의 정확한 성향을 인식하기 위해 영어의 소리들을 이러한 새는 소리, 떨리는 소리, 울리는 소리 그리고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보는 유지되는 소리, 유지되지 않는 소리들 이런 성향으로 분류하면서 정확한 음소들의 소리들의 특징들을 우리 귀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자음 소리 중에 새는 소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크게 나누자면 새는 어, 소리를 한국인들이 틀리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새는 소리 무성음만 발음되어야 하는데 발음된 후에 모음을 추가하는 경우였고요. 두 번째는 유지되는 무성음 새는 소리의 성향의 발음들을 유지되지 않는 무성음 새는 소리로 틀리는 경우였고 이런 상황에서도 모음을 추가하는 경우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새는 소리를 틀리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유지되는 새는 소리를 다른 유지되는 새는 소리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지되는 새는 소리 th 발음을 유지되는 새는 소리 s 발음으로 틀리는 경우 123을 123로 발음하는 경우죠. 물론 123도 있지만요. 하지만 모든 방법들을 한 영상에서 살펴보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나올 영상들에서 점차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는 소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새는 소리 외에도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자음 소리들, 떨리는 소리와 울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소들이 다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세개의 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을 끝까지 마치셨다면 떨리는 소리와 울리는 소리 영상도 같이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마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1, 2, 3 발음을 1, 2, 3 하면 어떤 발음이 틀린 걸까요? 어디가 틀렸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성향으로 발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틀렸는지까지 아신다면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